배울락 회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70회 가스기능장 시험에 당당히 합격한 박상용입니다. 저는 경북 구미 LG 디스플레이에서 가스 공급 관리를 맡고 있으며 경력은 올해로 딱 20년이 넘었습니다. 자, 2009년 가스 산업 기사를 취득 후 업무에 별 무리 없이 임하고 있었지만은 최근 회사 내에서도 사망사고, 대형사고들이 발생하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초점에 맞추어 이번에 저도 자격증을 업그레이드하고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격까지 공부한 기간은 5개월 정도 집중하여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 너무나 기쁘고 삶의 만족도 즉 행복지수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자, 가스 업무를 20년 하였지만 기능장 시험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산업, 가정,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가스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에 공부해야 할 양이 많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기능장 시험을 도전하고자 마음먹고 바로 인강을 검색해보니 배우락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합격률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하여 당장 배우락의 프리미엄 마스터 패스를 등록하였습니다. 이 마스터 패스는 한 방에 합격하면 장학금 지원 제도가 있어 공부를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 참 좋았습니다. 배우락의 명교수님 허파뇨 교수님께서 리딩 하시는 대로 따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더군요. 교수님께서 무작정 외우시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도형 등을 직접 그려서 형상에 남도록 설명해 주시기에 이해하기 쉽고 오래 기억되는 방법으로 지도하셨습니다.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의 합격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공부기한 총 5개월 중 2개월까지는 교수님과 이론 강의를 토대로 하여 기출 문제를 파악하고 외우시면 어지간한 분들은 다 합격하실 겁니다. 하지만 기능장 시험의 판가름은 실기에서 결정나기에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두 달 전부터 실기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워낙 실기 공부량이 많다 보니 이론 시험 후 하시면 절대적으로 늦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기시험 중 특히 이번에 동영상 문제 패턴이 새롭게 출제되었는데요. 기존의 1문 1답 형태에서 큰 주제가 주어지고 세부적으로 두세 문제, 많게 네 문제로 나누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문제를 받고 많이 당황하였지만 기출문제 내에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출제되었다 한 것을 알고 차분히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문제와 답만 외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꼼꼼히 정립하시면 50점 중 45점 정도를 획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필답은 기출문제 20년치를 다 보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어느 한 문제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출퇴근 시간 및 어느 곳이든 활용할 수 있어 항상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또한 반복학습을 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기능장 합격의 정답은 첫째, 열정입니다. 열정. 둘째, 합격 후 본인의 좋은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죠. 즉, 이미지 트레이닝. 세 번째는 배우락의 허파뇨 교수님과 함께 하시면 6개월 만에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능장도 좋지만은 건강이 최고이니 몸 관리 잘 하시고 본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울락 회원 여러분 화이팅!